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네랄이 많이 함유된 함초가 기능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함초 상품화가 처음으로 시작된 전남 해남에는 박물관도 생겼다고 합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땅끝 부근 염전에 붉은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만 해도 그늘을 만들어 서금을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며 전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퉁퉁 맛입니다. 그 소금은 염전은 이제 해가 잘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함초가 자라서 그늘이 져요. 그늘이 지니까 염전하신 분들이 이걸 다 베어버리고. 하지만 요즘은 새로운 소두건이 되면서 염전에서도 천일염과 함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퉁퉁마디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은 지난 1998년. 바닷물을 먹고 자라는 퉁퉁마디는 연구 결과 놀라운 성분이 나왔습니다. 예, 대표적으로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고요. 칼륨, 칼슘, 뭐 나트륨도 물론이고 아주 그 미네랄이 골고루 그렇게 풍부하게 이렇게 함유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퉁퉁마디는 수산과학원의 연구를 거쳐 짠맛이 나는 풀이라고 해서 함초로 본격적으로 상품화됐습니다. 이후 함초는 갖가지 양리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초여름의 음식뿐만 아니라 가루와 환 등으로 가공돼 판매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함초를 상품화한 바닷가 약초꾼 박동인 씨는 함초를 중심으로 천문동과 석창포 등 300여 가지의 약초 박물관도 열었습니다. 이제 대체의학으로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요즘 현대학으로 못 고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야 이것을 보고 많이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제 박물관을 만들게 된 거죠. 함초는 성인병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비만 예방에도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 규모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